예스미시엄 시도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도록 함께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 기도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새벽 있을 것 같은 청년들이 이곳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들을 보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 3편에 우리에게 주제의 성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 예스미션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에 함께 하신 컨설러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상장자 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이 자리에 가득이 넘치며 이 사역이 또한 청년들을 향해서 이 사역이 또한 한 청년을 향한 모든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청년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도록 예수미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미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오프닝 기도를 하시고 김충빈 목사님께서 오프닝 기도의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 청년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역 교회와 대학교 직장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한 청년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합창을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미션 사역 가운데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 예수 미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청년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청년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하나님의 지역교회와 군인교회와 대학과 직장과 하나님 아버지 일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사오니 성령의 부흥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된 일이라도 하나님의 흥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영광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역사와 주의 은총이 하나님의 이끌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유의 주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일평생 주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사역 가운데 주여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비전 2020 실천운동 사역 반성을 위한 예스 미션 사역 기도회를 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라, 그냥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합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여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주의신 목사님과 여러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 주님께서 가차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게 하늘의 상단에서 우리의 사역이 안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는 사실 아옵니다. 우리가 같이 더불어 기도하여 그 안성을 내어 최선을 다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코로나 19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있도록 인간의 힘으로 아이들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걸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그분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44 예수와 아니요 헤보드카 뒤편에는 아마 히브리 원어가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원어를 보실 분은 원어를 보시고 한국말로 예수와 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한 청년을 향한 이 사랑의 행진이 사랑함으로 한 영혼을 향한 청년 새벽 있을 것 같은 청년을 사랑함으로 이 일들이 확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아니요 헤보드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주의 청년 새벽같은 있을 청년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아비의 세대로 꿈꾸며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 믿은 사역 우리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미션 사역이란 청년 천국 사역을 위하여 지역교회, 대학 캠퍼스, 군대, 직장 등 4대 영역을 별도화하여 관련 전문 선교 기관들을 효율적인 역할 분담으로 비전 2020 실천운동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공동 사역을 전개한다. 주제 성구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도다. 시편 110편 3편입니다. 비전 2020 예수 믿음 사역의 목적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목적 21세기 국가와 교회의 다음 미래 차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청년 복음화 다미차 복음화 한국교회 청년전도사역의 공동교구 관리 시스템화 사역실천작전명령 7,300명을 선포하시겠습니다. 7,000명의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300명 기도원의 용사 정예 300명 이 시대의 대한민국 복음화와 60만 국군 장병의 복음화를 위해 정예 용사 300명 ROTC 기도 후보생 중에 육성함을 113개 대학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고 있을 기도 후보생 7,000명을 찾아 군선교사로 파송하는 군선교사역 대학 직장에서 기독신앙을 가진 청년을 제자화하여 진중 수세자들을 결연 및 양육의 공동사역을 전개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사역 실천 명령 7,000명과 3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나오고 아르투시 후보생과 또한 기독 청년들, 대학교, 직장에 기독 신앙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학생들 가운데 이 일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CCC에서 군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이 목사님께서 우리가 통성기도 한 이후에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역 작정 명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하나님의 이끄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영광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할렐루야 이마니엘.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과 사랑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발에 물꿇지 않는 7천인들이 하나님의 앞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역사하소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차세대 아버지, 정말 모세같이 다윗과같이 여호수아같이 아브라함같이 다윗같이 아버지 세우는 일꾼들을 키워가는 아버지, 예수 미션 2020 이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사역에 군성교 연합회가 아버지 또 주관이 되어서 또 대학에 있는 여러 그런 캠퍼스의 그런 선교단체들과 또는 직장선교연합회와 또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정성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한 영혼들을 다루갈 수 있도록 더 가열차게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사역에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귀한 일꾼들을 지도자들을 아버지 아르티 그런 간부 후보생 중에서 아버지 그런 기도원에 300용사를 보내주시옵시고 엘리야에게 그런 무릎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용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넉넉하게 아버지 이 사역을 통해서 한국의 미래 지도자들이 주께 헌신된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난관과 아버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 함께함으로 넉넉하게 이 사역을 성취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역을 오랫동안 아버지 꿈꾸며 기도하고 헌신한 군사에게는 여러 아버지 연합회 또 이사장님 여러 그런 연체부 멤버들 여러 사람들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사랑이 헌신이 없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열매 맺게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군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캠퍼스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짓된 사상들과 아버지 주님을 떠나는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용사들이 아버지 들풀처럼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사역 실천 명령, 작전 명령들이 이제 파동이 일어나서 그 파동이 이제 마음과 영혼 가운데 우리 젊은 사역자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또한 나아갑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실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역교회와 대학 직장 한 청년을 싸고 이렇게 지역교회와 대학 직장 그 아래는 전국에 약 5만 교회가 있으며 또 CCC단체 CNBC 또 대학 선교단체들 그리고 또한 그 교회의 그런 많은
교회들이 이 한 총량을 향한 집중적인 기도와 사랑과 연결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 신자가 나오고 새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한 청년이 각 대대로 각 중대로 들어갔을 때 숨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미션 사역에서 그런 청년들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청년들이 축복을 받고 하면서 이 한 청년들이 끝까지 일어나서 하나님의 중요한 군사로 설 수 있고 기도인의 300용사와 7천인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벨트화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벨트화 작업 실천 방향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세례가 주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그 제너레이션의 축복들이 연결이 되어서 그가 끝까지 서서 산의 대장부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맬 수 있는 이 시간까지 나가서 사회와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마무리는 우리 계속 기도해 나오시면서 축복하시고 또 명성교회의 부 교육자로 섬기셨던 우리 사모님께서 김은실 전도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벨트와 작업과 연결 사역의 실천 명령들이 구체적으로 실제화되도록 함께 마무리 기도로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4대 벨트 구축 청년 문화의 실천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인도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를 낳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대로 부하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네게 벨트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라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청년이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 앞에 강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서기까지 전신갑주로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지역교회와 대학교회와 교육장과 하나님 아버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또한 대학에는 각각 하나님의 대학교 선교 단체들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갑자기 된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둘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역사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한 청년을 향해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내교의 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한 청년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청년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남은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예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으로 둘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과 사랑으로 둘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요.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군대 청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을 아시는 주님 이전 2020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단계에서 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대학 캠퍼스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연결의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필요한 물질과 관심과 사랑과 하나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투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몸을 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너희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군성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만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교단체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아버지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힘껏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일을 함께 하게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대교에서 수고하시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갈 수 없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니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꿈에라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예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게 하시고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중점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한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것이 선포되는지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교회를 위해서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교회 신앙교육 철저 진종수세자 결연 비전 2020 실천운동 입대 청년 군속여사 파송 및 관리 위문 또한 연결되었던 대학과 직장 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대학과 직장 그리고 그 전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군인교회에 들어갔을 때 한 청년이 어떻게 되며 또한 또 군인교회와 또 교회 안에 있을 때 부대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있는 대학과 직장을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대학과 직장, 군성교 재정 후원, 입대 청년 군성교사 파송 및 관리 위문, 군인교회 양육 파송, 직장 내 양육 시스템 구축, 진로 교육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가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교회, 이제는 이 청년들이 대학에 있다가 캠퍼스에 있다가 아니면 그냥 어떤 일터에서 있다가 왔을 때 군인교회에 들어왔을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군인교회 진중, 전도, 세례, 양육, 전역, 장병, 출석, 교회 연결, 자대 신앙생활 정착, 신앙교육 및 교육, 문화, 교육 함께 선포하시고 그림이 또한 대학과 직장으로 들어갔을 때를 위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간부, 신자, 양육 군성교 재정 후원, 진로 교육, 전역 용사 취업 매칭, 복합 진중 세례자 발굴과 양육.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게 선포했던 이 일들이 한 청년을 중심으로 한 그것들이 네트워킹 되어서 구체적으로 선포했던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들이 청년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이 한 청년을 향한 몰려들어가는 이 축복에 대해서 김세종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한 청년을 향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과 사랑과 충만함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청년을 향한 하나님 지역교회와 군인교회와
대학과 직장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쌓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 도망가거나 놀라거나 숨거나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싸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수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주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이 그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자라가고 하나님의 힘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후원자가 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네트워킹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만에 주여 역사하소서. 주의 영광으로 쉐케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일어나소서. 아바 아버지여 깨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청년과 차세대가 이제 죽어간다고 외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선포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들어갈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귀한 사역지를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으신 사역 중국기도팀으로 불러주시고 한 청년을 살리기 위하여 강구하게 하신 하나님 성도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강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젊은 장병들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군성교 사역과 또 지역교회와 대학 직장이 함께 연합하여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그들이 18개월 군대 생활하는 동안 신앙적으로 잘 양육되어져 이제 18개월 후에 민간교회로 돌아가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들이 아버지 민족을 복음화시키며 조국한 땅을 복음화시키며 세계를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에 더 많은 아버지의 영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드려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MOU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이 결국은 예수 미션 사역의 핵심이고 또한 그 한 청년을 향한 그 부분들이 연합을 해서 MOU를 맺으면서 나갈 수 있고 특별히 CCC가 지금 미크와 연합의 관계에서 계속 조율하고 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런 MOU들이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한 청년을 향한 이 기도가 구체적인 삶으로 들어가고 구체적인 그룹과 그 사랑의 그룹들이 연결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업 교회와 대학교 선교기관과 구체적인 그 직장에서와의 연결고리가 또 MOU를 구체적으로 맺게 하시고 군대 천사교회와 또 MOU를 맺으면서 이 일들을 이민 천사교회는 군선교 연합회와 함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ROTC 선교기관도 함께 나가고 있는데 그 일들이 한 청년을 향한 그 정말 그 화살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MOU가 구체적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직장 선교회에서도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는 또한 있지 않지만은 우리 연합사에 하셨고 계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도 그 MSO 기도회를 통해서도 이 청년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양육의 체계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살아야 되겠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결과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대회가 협력이 되고
일어나고 또 이 대회 협력된 것이 구체적인 역동성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의 마무리는 우리 김준성 전도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일들의 MOU 체계가 되고 대회 협력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는 우리 김준성 전도사님께서 이 마무리의 기도에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합회 기간을 통해서 연합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모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연합이 하나님의 어떤 그룹이나 하나님 아버지 어떤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청년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화살의 기도와 구체적인 도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이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세상에 인도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연합이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의 하나님과 연합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에 133편에 아버지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연합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그 연합이 하나님 아버지 그 화살의 기도처럼 한 청년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이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로 저 전사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신갑질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산의 대장부처럼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임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If any of us lacks wisdom, he should ask God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finding fault, and it will be given to you.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1장 5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모여들이 체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실질적인 생명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아버지의 십자가의 영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관과 기관의 마음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들로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오직 이 일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의 사랑이 없으면 이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원하오니 하나님의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해나가고 행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두려워했던 형제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아바 아버지여 인도하소서.
이 귀한 새벽이 막힘없이 희하게 연결되어서 이 귀한 새벽이 정말 전국의 참사 국민교회 귀하게 전파되길 원합니다. 전국의 귀한 대학에 전국의 많은 교회 전국의 많은 직장에 이 귀한 사역이 정말 전파되어서 많은 분들과 이 성교 사역이 효과적으로 귀하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연합되어진 귀한 사역이 많은 분들과 협력하여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이 주의 또리어만 이하가 귀하게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주시옵소서. 제가 한 사람이 기도를 드리면 그 누가 크게 하게 못하지만 제가 한 사람 두 사람 제가 연합되어서 이 귀한 사역이 정말 큰 빛을 바라며 큰 능력을 제가 보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사역이 끊임없이 주의 은혜로 막힘없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이 사역이 좋지만 저도 있는 것 같지만 주의 은혜로만 인해와 정말 끊임없이 나아가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문성교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날까지 이 문성교 사역이 끝까지 이곳에 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행을 동행을 이어주시고 이렇게 한 동역자분들과 함께 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헌금은 저희가 헌금바구니에 돌리지 않습니다. 저 뒤에 놔뒀으니까 이따가 기도회 마치시고 마음에 품었고 준비했던 것들을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 기도와 그리고 그 헌금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송병신 목사님께서 우리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이 부분이 호국 보훈의 날 정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나갔던 우리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함께 축복받으면 더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 헌금은 우리 미크에 전달이 되고 먼저 또 헌금해 주셨던 거하고 합해서 우리가 함께 미크에 전달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 기도를 위해서 우리 송명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 위에서 우리 호국 연령들의 그 피와 눈물과 그들의 생명의 헌신이 오늘 이렇게 제일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경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안무를 하나님 손에 얹혀드립니다. 아버지, 북한에서 핵무기로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 어떤 적도 다시 도발할 수 없고 오직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터에서 청년들이 소망 없이 죽어갈 때에 가추사 병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젊은이들이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성직자를 보내주셔서 저들이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에 대통령이 전쟁터에 성직자를 보내게 되어서 군정 목사가 이제 주님 세워지며 한국 교회 또 군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지금 천사 군인 교회에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고 기도 드려지고 또 우리 군대원 청년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이 사회의 믿음의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선열들의 핏값으로 산 이 대한민국을 주여 진정 대한 자유 민주주의를 세워갈 수 있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하게 하시고 경제를 부강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안보를 든든히 할 수 있도록 60만 군대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위상이 높은 대한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백전백승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기도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바로 서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 군대가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하나님 또 안보와 이 사회에 만연한 악한 일들이 우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주여 이 땅에 동성애 법이나 또 이슬람 또 법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금과하는 이 모든 우리가 저항 기독교 저항 운동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악법이 통과되지 않냐고 이 땅에는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이 나라가 앞으로도 잘 모든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뛰어난 한국으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6월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대한민국인가 그리고 얼마나 아픔이 많았던 민족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고 수호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여러만큼 탐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하나님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군성교회 앞에가 앞장서서 수호하는 이 모든 군성교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자 합니다.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받으시고 30배 유수로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귀한 역사 귀한 일들을 이루는데 거룩한 예물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여기에 모인 우리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수고하셨다고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우리가 애찬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자리를 좀 옮기셔서 여기서 식사를 하지 않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식사 교제가 있겠습니다. 함께 담소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그 전에 잠시 또 인터뷰를 좀 하고 싶어요. 식사하고 나면 좀 흩어지신다고 인터뷰를 잠깐 더 기념 촬영 먼저 하고 예 기념 촬영 좀 하고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시간을 잠깐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렸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에 품어지며 또한 천군과 천사들이 금향로로 들고 주님의 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위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의 처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머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인도하여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